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정과 친선 시작하는 거 문항계다라고 연결시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과 교류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당나라는 중국은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체제를 완성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나라 때부터 열심히 만들어왔던 제도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를 거쳐서 거의 완성이 되게 됩니다. 저 그냥 갑니다. 중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제도를 중앙정치체제와 지방정치체제를 완성시키게 되는데 그 제도를 가지고 와서 발해도 넓은 영역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로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 때 제도 정비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앙정치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완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서방 나오십니다. 이분 때 발해는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로 씁니다. 당과는 교류는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후삼국 얘기하면서 후삼국하고 신라 하대 얘기하면서 최치원이라는 아저씨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최치원이라는 아저씨 뭐 했다고 그러니 당나라 유학 가서 과거 시험 봐서 당나라 관리가 됐었다고 했었죠. 당나라가 그렇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을 실시합니다. 근데 거기 합격자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말을 좀 자세히 볼까요? 해, 화사, 동, 동쪽. 중국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다. 그런데 어떤 나라냐? 성국. 이 성자는 이제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완성됐다.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들이 싸움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지식수준도 굉장히 발전된 나라다라는 의미에서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발해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과거 시험도 잘 붙었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다라고 해서 붙은 명칭이네요. 그래서 발해는 성어 형태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 모를 왕들이 쭉 지속되다가 발해는 한방에 망했습니다. 외국에서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왔어요. 거란이라는 유목민족들은 고려에서 우리가 보게 된 애들입니다. 고려 초반에 열심히 쳐들어오는 애들인데요. 역시나 얘네들 유목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유목민족 중에 하나고 얘네들 중국 땅에도 조금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이 커다란 발해가 순식간에 뻥하고 풍선 터지듯이 망해버립니다. 서서히 망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한 방에 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원적인 구성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이 말가린입니다. 고구려인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세웠지만은 나라 숫자의 대다수는 말가린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사실 말도 다르고 풍습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고구려는 아무래도 이제 농경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말갈 같은 경우는 유목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애들이지만 그래 우리 그냥 하나로 살자라고 해서 발해를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초반에 나라가 이제 잘 나갈 때는 괜찮았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속되고 그리고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지배층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 망할 때 나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배층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말갈인들 입장에서는 고구려인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얘네들한테 충성을 해야 되냐? 얘네들 나쁜 놈들인데.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수도를 향해서 열심히 진격할 때 말갈인들이 거의 안 막습니다. 야 지나가. 고구려인들 털어버려. 우리도 싫어. 그런 식으로 막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란은 유유히 수도까지 들어와서 고구려인들을 왕들 털었고 그리고 그 널따란 발해는 순식간에 풍선 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망한 이후에 발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인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금방 세력을 잃고 망하게 되면서 이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바랜데요. 왕들은 여러분들 이 네 명 기억하시면 돼요.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라의 틀을 갖췄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 당나라 교류 정비,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제도 정비하면서 국가의 체제를 완성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거절명 나오면서 조용히 잘 살다가 한방에 거란의 침략으로 망하는 나라가 발해입니다. 세워진 것이 대략 한 698년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망한 것이 한 926년 전부 됩니다. 대략 한 200년 조금 넘게 지속됐던 나라이기도 하고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후삼국 얘기할 때 잠깐 등장했었죠. 망한 다음에 발해의 유민들은 어디로? 오세상을 사랑으로 감싸는다는 부분.
고려해 가서 망명하게 됐다는 얘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발해입니다. 그래서 발해 역사는 두 단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당과 싸우면서 발전해 나가는 시기. 역시 큰 싸움은 누구한테 있다? 노한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과 친선하면서 발전하는 시기.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했었던 문안과 그리고 해동성국이라는 칭호까지 나오는 선왕때 전성기까지 거기까지가 발해 역사 끝입니다. 그래서 두 시기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를 프린트에서 빈칸 채워드리면서 정리 좀 해볼까요? 자, 프린트 보겠습니다. 빈칸들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보시면 건국 698년 있습니다. 고구려 출신 누가? 애조영이 고구려 유민 날가린 집단과 함께 동로산에서 건국합니다. 두 번째 빗줄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갈 거는 아마도 무왕이겠죠. 연호 이남이라는 얘기가 써 있는데요. 연호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니? 연호랑 뭐다? 연을 세는 달입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오늘날 우리는 서기 2018년 이렇게 쓰죠. 서기가 뭔지 알지? 예수님 태어나신 걸 기점으로 해서 2018년입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는 예수님과 관련 없는데 왜 서기 쓰나요? 서양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까지는 단기 쓰기를 했었습니다. 단일 무게니 단군 태어나신 지로 4천 몇 년째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천황이 있죠. 걔네들 천황 즉위할 때마다 여러 번 기기도 해요. 여전히 씁니다. 그래서 뭐 초와 몇 년 그런 것도 씁니다. 그런데 이 연호라는 건 이렇게 나라마다 보통 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자기 나라 연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나라 연호를 갖다 쓰는 경우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로 당나라 연호 갖다 씁니다. 당나라를 예의상 황제로 섬기는 외교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당나라를 황제로 섬긴다라는 실제로 내정 간섭 같은 건 없습니다만은 황제를 섬긴다는 의미로서 당나라 연호를 갖다 쓴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얘들이 독자적으로 썼다는 거죠. 당나라 거 안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호할 정도로 강하다. 이 세상 누구와도 맞짱 쓰겠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해는 연호 계속 씁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당나라에 대했던 나라고요. 그리고 삼국시대에도 왕들 중에 연호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고구려 누가 썼을 것 같아요. 광개토대왕 때 씁니다. 영락이라는 연호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도 씁니다. 신라도 거품왕께 진흥왕 때 연호 독자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호라는 거는 쓰면은 우리는 지금 강하다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궐 일본과 연결해서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했다고 합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친하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이 뭉치는 형태가 됐습니다. 돌궐은 이쪽에 있는 유목민족들, 그리고 일본은 바다 건너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무왕 때 당나라의 산둥지방을 공격할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당나라에 저항을 했었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빈칸은 역시나 그 다음 때 왕이겠죠. 연호 대응을 사용했습니다. 문왕입니다. 문왕 때 이제 친하게 지내요. 당나라 그리고 신라와도 친선관계를 수립하고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신라와의 상설교통로도 개설하기도 합니다.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교통로 이름은 뭘까? 신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붙였어요. 신라로 가는 길! 로 아니고 로 말고 조 있습니다. 길도자 써서 신라로 가는 길이라는 신라도를 개설해서 신라와 교류하기도 해요. 그리고 상경으로 선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상경은 당연히 발해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발해는 취미는 수도 옮깁니다. 다섯 번 정도 옮깁니다. 계속해서 번질나게 옮기는데 그중에 상경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획도시예요. 넓다는 곳에 더 좋은 곳에다가 수도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성을 네모나게 짓고 동굴도 만들고 커다랗게 길도 계속해서 내고 이쁘게 사각형으로 딱딱 잘라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계획도시입니다. 계획적으로 만들어놓으신 도시고요.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의 상경이 아니라 사실 오리지널 따로 있습니다. 당나라 수도 장안입니다. 당나라가 수도 장안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장안이라는 도시는 이제 중국에서 옛날부터 수도로 사용했던 도시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서로 전쟁이 나다 보니까 털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 옆에다가 이쁘게 사각형으로 도시를 계획 도시를 만들고서 수도로 삼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안의 화제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장안의 화제. 그 장안이 이 장안입니다. 당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도시고 여러 가지 문화의 중심이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장안에서 유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장안의 화제라면은 그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에서 유행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을 본따라 주고 발해가 이렇게 수도를 만들었고요. 발해뿐만 아니라 이때 이렇게 수도 만드는 데는 또 있습니다. 일본 애들도 한 두 개 정도 만듭니다. 이렇게 계획도시로서 수도 만드는 게 이 시대에 달아들여서 유행에 걸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상경으로 9세기 초반 천황 때 대부분의 말갈족 복속 지배하에 넣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지방제도를 완비하면서 다음 칸에 들어갈 말은 해동성국 되겠죠. 해동성국이라는 칭호까지 얻을 정도로 전성기를 보냈던 것이 발해입니다. 자, 그리고 발해를 시험 문제로 낼 때 보통 이제 역사 왕들별로 해가지고 요 싸웠던 시기 그리고 평화스러운 시기로 문나시면 되는데 또 하나의 시험 테마가 있습니다. 고구려 계승이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쪽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거기 내용들 좀 읽어보시죠. 고구려 계승의 시기입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 외교 문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 칭했다. 스스로 발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구려 문화의 유사성이 보인다. 온돌을 사용하고 고분, 무덤에 모주림 천장 구조, 독특한 천장 양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화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왜 강조할까? 다르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르게 얘기하는 애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그때쯤부터 중국이 발해와 고구려는 중국 역사다라고 주장이 시작합니다.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얘기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요거에만 나오면 돼요. 서술형으로 많이 내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 이유를 쓰시오. 근거를 쓰시오. 서너 개 쓰시오. 서술형으로 자주 내던 문제입니다. 일단 뭐가 있을까? 개조형. 개조형이 고구려 사람. 고구려인이죠. 그리고 지배층도 고구려인입니다. 그래서 뭐 했을까? 방금 나왔죠. 문화적 유사성. 무덤이라든지 이게 사실 불상이라든지 석등이라든지 온갖 문화재들이 다 닮아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구려 지배층이 발해 지배층이 됐고 하던 대로 만드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온돌까지 씁니다. 온돌은 우리 민족만 사용하는 전통적인 아주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프린트에 있었죠. 보이사님 외교 문서에 발해라고 쓰지 않고 고려라든지 고려국왕이라고 칭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칭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봅니다. 그거 외에도 추가하자면은 마지막에 발해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얘네들이 고려로 들어왔죠. 발해 유민들 고려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는 발해가 우리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험과는 관련 없는 얘기가 될 겁니다만 그래도 반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사회를 보는 능력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이어볼게요. 자, 왜 중국 역사라고 볼 수 있을까? 유목민들. 아까 피지배층 말가린들 있었죠. 자, 피지배층이 말가린인데요. 이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름이 바뀝니다. 말가족이라고 불리다 나중에는 여진족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나중에는 만주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네들 만주족들은 나중에 나라를 세웠어요. 청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있던 나라입니다. 중국이죠. 중국 대륙을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봤을 때 지배층이 많을까 피지배층이 많을까? 당연히 피지배층이 많습니다. 말가린들 대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해가 중국 역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뻔한 얘기 두 번째 이유는 뭐게? 원래 지금 중국 땅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중국 애들도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얘기를 소개를 할게요. 중국이 이렇게 발해하고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한 게 동북공정이라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이에요. 사실 동북공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서남공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아, 지금 중국 땅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은 중국 역사다라는 주장입니다. 각각의 민족들이 여럿 있겠죠. 중국의 오리지널, 원래 중국인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한족이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중국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실제로 중국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소수민족들 많죠. 당연히 조선족도 있어요. 조선족 자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유목민족들, 몽골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구르라고 불리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티벳도 있고, 이거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에 소수민족 출신 연예인으로서 뭐 차오르라는 애가 잠깐 우리나라 TV에 등장하게 됐었죠. 묘족이라고 불렀었지. 그렇게 여러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민족들은 자치구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자치권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일단 중국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족이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70 내지 80%입니다. 쪽수는 이제 오리지널 중국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살고 있는 영역은 중국 전체 영토에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소수민족들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독립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벳의 달라이라마라는 아저씨 있고요. 위구르 아저씨들도, 얘들도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야, 이 말이 되냐. 우리는 이제 중국의 올림픽 반대한다고 해서 막 테러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독립을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마음 편하게 이제 독립시켜줄게. 이제 독립해! 했으면은 하나가 끝나지 않겠죠. 계속해서 너도 나도 다들 독립하고 나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 오리지널 중국 민족이라는 애들만 남으면은 땅 덩어리는 4분의 1이 되고요. 인구는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나름대로 지하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뭐 그 키톤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금속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거 대부분 다 기타 등등 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매장돼 있습니다. 중국 결국 애들이 독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얘기? 땅 덩어리 쭈그라들고 사람만 남아서 자원도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우리 하나다, 우리 그냥 함께 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역사연구 시작한 게 이제 동국공정이라든지 서남공정이라든지 중국의 역사연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로서 이제 고구려 발해도 역시 우리 역사다라고 주장한 거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남북한까지 같이 먹으려는 의도도 미리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를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연구하면은 역사가 왜곡된다는 것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 역사다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꼭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조금씩 왜곡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같은 바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안 돼요. 지금 발견된 게 이거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주요 두 개, 문화적 유사성과 유교 문서에 고려라든지 고려 국왕 사용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고구려 계승의 의미입니다.